반갑습니다. 딱 나와 초적입니다. 총평은 다 보고 왔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번부터 20번까지 아주 차근차근 뭐 아주 자세하게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필요한 개념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대비법 이런 내용들은 약점 공략 특강 5주차 강의에 다 올라갈 테니까요. 그쪽을 참고해 주시고 일단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문제 그 총평에서 말씀드렸던 일단 통계 게임 가장 많이 틀린 거 3개 그다음 플러스 16번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그 진화론과 순환론 관련된 것 또 한 문제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또 계층 통계 게임 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쉬워도 한 번은 좀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너무 쉬웠지만 2번 문제 첫째 장의 2번 문제 양적 연구에 관련된 코멘트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렇게 묶어서 총 6문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인데 일단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정답률을 좀 참고를 하고 이게 지금 1번 문제를 더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 얘가 지금 정답률이 88이고 1번 문제가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이잖아요. 그게 81%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그냥 띵 틀린 친구들이 뭐 어쨌거나 그 정답을 입력한 친구들 중에 5명 중에 1명이에요. 약간 그 경악스러운 그런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실수 없도록 그 첫째 장에서 팡 틀리면 완전 김이 새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양적 연구인데 이게 9월과 수능에서는 분명히 더 깊어질 겁니다. 이 정도로 절대 안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양적 연구라는 걸 표시할 수 있는 증거 혹은 근거는 뭐 가설을 설정했다. 이런 거 크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게 질문지법을 통해서 자료 수집되었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주의할 건 이제 문제 풀 때요. 설문조사라는 네 글자만 띵 나오면 그냥 바로 질문지법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으로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통계 처리한 다음에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사이의 이 관계를 드러내고자 한다. 그러니까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 즉 수용할 건지 기각할 건지를 여기 나와 있는 설문조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판단한다 라고 한다면 그게 질문지법이 될 거고요. 아닌 경우도 있나요? 실험법에서 설문조사하는 경우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를 평가원이 노리고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고 일단 이 둘에 대한 판단이 끝나버리면요 이것만 가지고 우린 디귿을 제낄 수 있어요. 선생님 약점공략 특강 들어본 친구들 혹은 뭐 개념 강의에서 이미 또 이런 얘기들 다 스킬러를 통해 정리해 드렸는데 질문지법이다 근데 꼭 집단이 뭐 두 개가 나뉘어 이런 이야기처럼 그래서 뭐 소득이 높은 집단 낮은 집단 그럼 그 중에 하나는 실험 집단, 그 중에 하나는 통제 집단 뭐 이런 것들은 좀 뭐랄까 개념 정도가 잘 마무리된 친구들이라면 아 이건 함정이구나.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은 질문지법에서 쓰는 말이 아니고요. 실험법에서나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할 거. 선생님의 이제 개인적인 욕심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그냥 뭐 기억부터 리얼까지 읽고 마치든 틀리든 상관없이 양적 연구 절차를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절차. 쭉 말로만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가 연구 주제 설정하죠. 그 다음에 가서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 사이에 뭐 할 수 있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련 연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헌연구법을 썼다. 그러니까 2차 자료다. 이것도 선지에 나옵니다. 니은 선지인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 문헌연구법은 자료를 직접 수집할 때도 쓰지만 선행연구 혹은 기존의 연구 동향을 검토할 때도 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정리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 요거는 2차 자료입니다. 어쨌거나 가설을 설정했어요. 그 다음 뭐 할까요? 여긴 직접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연구 설계를 하겠죠. 만약 요게 1번이면 얘가 2번이다. 그럼 3번에 연구 설계를 할 것이고 4번에 가서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겠죠. 그 다음에 5번, 다섯 번째 가면 자료 분석하겠네요. 그 다음에 6번에 가면 이제 리을 선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분석된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린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게 6번의 가설 검증, 7번의 결론 도출, 뭐 일반화, 8번에 가서 뭐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런 것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해서 이 양적 연구 절차를 쭉 정리를 해. 그러면 그 각 단계마다 가치가 개입되는 것이 용인되는 단계가 있고 가치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줘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가치 개입 단계, 가치가 개입될 수 있는 단계가 연구 주제 설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시면 가설 검증은 여기 들어있죠. 그게 어디 있냐면 기억 선지예요. 그래서 기억 선지는 틀렸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다는 가정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 것은 기억 단계와 달리 디귿 단계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 아까도 언급했듯이 니은은 2차 자료입니다.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설문조사를 이 연구를 통해 직접 했다. 1차 자료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은 그냥 괴소리. 괴소리. 근데 이렇게만 끝내지 마시고 이제 리을 판단할 때는 어떤 과정을 한 번은 거쳤으면 하느냐. 보세요. 일단 처음에 세팅된 가설이 소득 수준 이게 X입니다. 높은 집단이 쭉 읽다 보니까 뭐 Y 행복감이 높을 것이다. 이거 무슨 관계? 정의 관계라고 하죠. 정. 자, 그런데 이 A값에 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사람마다 좀 달리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뭐 굳이 말해보면 1번 일상적 소비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소. 여러분 다이소 가면 행복한가요? 야, 솔직히 선생님도 다이소 가면 뭐 그 이제 막 살 것들 있잖아요. 뭐 문구류도 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뭐 공구 같은 것도 좀 사는 편이에요. 뭐 연구실에 뭐 이것저것 손볼 때 쓰기 위해서 가면 이제 막 기분이 좋아. 괜히 그냥 기분이 좋아 다이소에 가면. 근데 그런 일상적 소비 생활용품 구입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행복한 사람도 있고 뭐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화적 소비. 여긴 여가활동비 지출이니까 예를 들면 뭐 뮤지컬을 보러 갔어. 영화를 보러 갔어. 오랜만에 서점에 가서 뭐 책을 구입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 1번이 들어가면 이 밑에 있는 데이터 값이죠.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이 있고 낮은 집단이 있습니다. 1번 일상적 소비는 오히려 소득 수준이 높은 쪽에서 낮고요. 소득 수준이 낮은 쪽에서 높다라는 결론에 이르죠. 여기 보니까 분명 보세요. 2.6점 여긴 3.6점. 문화적 소비 활동이 2번입니다. 문화적 소비 활동으로 느끼는 행복감은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3.6점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2.0점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 정의 관계를 세팅을 했죠. 정의 관계인 줄 알고 해보니까 1번은 아니었고요. 정의 관계 아니잖아. 이건 부의 관계니까. 2번은 맞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기각한다라고 하고 이쪽을 수용 혹은 채택한다라고 한 겁니다. 괜찮죠? 어쨌거나 1번도 2번도 검증된 건 맞고 이런 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검증됐다는 건 기각된 것으로 검증됐고 수용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렇게 하면 답은 리을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일상적 소비 1번이면 A가 1번이면 기각 문화적 소비 2번이면 뭐 수용 리을까지 동그라미 치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그 평이하게 끝나는 문제인데 다음에 9월과 수능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똑같은 이 흐름에 따라서 양적연구에다가 자료 수집 방법 뭘 썼는가 그 다음에 각 단계마다 가치 개입 되느냐 마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렇게 뭐 혹은 이게 진짜 실험법이랑 결합되었다 그러면 실험 집단 즉 독립 변수가 조치되어 있는 처치되어 있는 집단이 누구냐 실험 집단 아니다 통제 집단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약간 아쉬운 게 요 문제에서 원래는 더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뭐 모집단이 누군지 표본집단이 누군지 그 다음 독립변수가 뭔지 종속변수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원래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빠져있기 때문에 그 내용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고 다음 9월과 수능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